저는 퍼센테이지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어울리고 싶어 하면서도 푹 파묻히지 못하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은 비슷한 것 같고 몇 퍼센트였나요? 87%? 네, 저도 한 70%에서 80% 사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저도 감독님이 왜 유나 역에 저를 캐스팅하고 싶어 하셨는지 잘 와닿아서서 네, 70%에서 80%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몇 프로세요, 싱크로율은? 저요? 네. 마이크 여기 옆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남자 캐릭터들 이제 큰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뭐 동민이든 금이의 남자친구 용삼이든 승락이든 해서 사실 이제 저의 모습이 좀 많이 수용된 어떤 그런 느낌 그 모습들이라 뭐 한 캐릭터에 다 이제 저의 싱크로율이라기보다는 뭐 다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주시는 다섯 분에게는 이게 저희 굿즈인데요. 네, 이 가방에 매달아서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다섯 분에 반해서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예, 좀 욕심 좀 내주시면 화려한 건 아니지만서도 예, 여러분들 이정구씨 기념품입니다. 예,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용에서 유나 역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나 역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예. 어떤 맥락으로 질문해 주셨을지 조금 예, 약간 유추는 되긴 한데 예. 가족이 아닌 어쨌든 예. 처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작업을 했을 때 그 이제 일단 막연하게 제3자가 이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근처에서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같이 합류하게 되는 동기와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승락이가 살아 적고 그 잠수를 탔고 근데 그 승락이를 찾게 되는 어떤 계기로 이제 그 전 여자친구와 이제 조우를 하게 되면서 승락이와 이제 만나게 된다. 처음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 유나라는 인물이 그냥 그 가족을 그냥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라 이 유나라는 인물도 나름 지금 고민이 있고 상황이 있고 왜 이 승락이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연이 또 이 가족들에서 그 특히 이제 언니들이 많은 그 언니들과의 어떤 그 언니들의 삶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서 유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한 해결까지 아니라도 나름 이제 공감과 이해가 되면서 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동빈이와의 조우라든지 뭐 승락과의 어떤 뭐 땡땡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막 드러나지 않지만은 뭐 혜연과의 약간의 좀 그런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묻어나면서 이 가족과 어느 정도 이제 짧지만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간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나 역을 연기하신 예,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같이 있고 싶으면서도
두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외로우면서도 다가가기는 쉽지 않아 하는 그런 친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촬영하는데도 실제로도 아까 우리가 퍼센테이지 이야기를 웃으면서 넘기긴 했는데 조금 제 평소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랑 70-80% 정도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너무 이렇게 재밌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이 웃고 그렇게 촬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푹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맴돌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저만의 시간이나 이런 거는 늘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촬영을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유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지만 어쨌든 승낙의 가족들이니까 그 이상으로 뭔가 가까워지거나 다가가는 거에는 경계심이라든지 조심스러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 잘 보았습니다. 이 장을 소재로 삼으신 이유와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 저희 할머니 묘지가 묻혀 계셨던 그 공동 묘지가 아파트 부지로 이제 설정이 되면서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풍경을 이제 목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좀 당시에 좀 아싸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느낌이 이제 뭐랄까 그 뭔가 이 한국이 뭐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공화국이라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죽은 사람들의 어떤 마을 같은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공동묘지가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면서까지 이게 하도 많은 그 아직도 여전히 넘쳐나는 아파트를 또 거기에 지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옮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어쨌든 자본이 투입이 돼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를 강제 이주시킨다는 느낌이 좀 인상적으로 남아서 이 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 흩어진 가족들이 보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장이라는 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혜영 남편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안 알려준 건 일부러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편집상 빠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에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새악기 저작권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가부장제라는 시스템이 시스템이랑 좀 나름 그 가족 안에서 나름 이렇게 그 너무 이렇게 그 뗀뗀하게 헤어지지 말고 나름 이렇게 안녕하자 잘 이제 좀 이별하고 이 시스템이랑 좀 분리된 상태에서 어떤 가족의 어떤 분상들을 다음 가족의 어떤 모습을 좀 같이 좀 모색해 보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그 탐색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 아이도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뼈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부재를 인지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동민이든지 오남매든지 큰아빠 큰엄마가 각자의 다른 온도지만은 그 한 존재와 이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관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과 좀 작별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첫째의 남편이 애초부터 좀 부재하는 걸로 좀 시작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윗세대가 그 지금 땅에 묻어 있는 혹은 부재하고 있지만 신기루 같은 거 남아 있는 그 존재를 뭔가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과 이별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 부재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송희준 배우님, 작년 전주영화제에서 뵙고 정말 오랜만이라 더 반갑습니다. 영화제 CV 때 감정이 울컥해 오져서 울컥해 예, 눈물을 보이셨는데 지금의 유나는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상태일까요? 아이다 언니께서. 네,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 뵀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GV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때는 제 안녕하세요 유나 역을 맡은 배우 송희진이 다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근데 그때 GV 할 때 좀 다시 되짚어 보면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다시 저도 오늘 앉아서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풋풋하고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일단 언니들 이렇게 연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었고 저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촬영을 하고 이렇게 상영을 한지도 그러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가라앉은 마음으로 아니면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네 저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여러 번 하셔서 그런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나아졌나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싱크로율 100입니다 100. 네. 그리고 그 여기 놀고 계시는 배우님들 때문에 놀고 계신 지금 우리 둘째랑 셋째가 지금 많이 놀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 역할의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떠나보내는 날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만난 날과 오늘같이 어쨌든 마지막 GV 날에 어쨌든 그런 소회가 좀 클 것 같긴 한데 예. 각자도 한 번씩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그 기영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장이라는 영화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네, 오랫동안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영 GV라고 해서 우리 또 누나들이나 뭐 오늘은 유나까지 다 왔는데요. 네. 일단은 떠나보니 좀 아쉽긴 아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래서 더 많은 관객분들이 더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나보니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또 안녕히 있으면 또 다른 안녕히 있게 네. 잘 떠나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이 있기에 또 다른 안녕이 예예 예. 만남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안녕하고 안녕 이렇게 하면 아, 예, 예 말씀하십니까? 저는 뭐지? 배우는 이제 촬영이 끝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헤어진 느낌이거든요. 혜연이랑 헤어진 느낌인데 헤어진 남자친구를 이제 계속해서 무대 인사나 GV나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설레이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계속 이제 오늘이 진짜 종영이라고 하니 그 헤어진 남자친구를 계속 보는 것을 이제 진짜 끝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느낌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이제 그냥 좋았던 그런 좀 그런 그림으로만 기억에 남아 있고 제가 오늘 종영 GV라고 해서 저도 첫 이제 전주 영화제 작년 전주 영화제부터 지금 1년 넘짓는 시간들을 천천히 한번 봤어요. 사진들도 보고. 근데 정말 많은 GV를 다녀왔었고 많은 분들 만났고 그리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 같이 했던 우리 식구들하고도 많은 감정 교류들이 있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따뜻하고 추억이더라고요. 되게 고마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반신욕하면서 울컥했거든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모욕하다 온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아무튼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 GV까지 지금 오늘 처음뿐만 아니라 솔직히 지금 제가 여러 번 얼굴을 뵌 관객분들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좀 찍은 지가 돼가지고 첫 느낌은 이제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그 얘기는 많이 했어요. 받고 두 시간 만에 바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좀 되게 아쉽고 좀 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끝났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역할을 아무래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역할이 뭔가 확실히 귀결되는 내용이 아닌데다 물론 가족이라는 게 사실 그렇기는 하죠. 계속 반복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변화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동적인 것이고 이렇긴 한데 그거를 완료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 저는 완성형을 못 시켰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연기적으로도 그랬을 수 있고 제가 이거를 과연 이 역할을 정말로 들어가서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집중을 했는지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 촬영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무리가 잘 안 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객분들이 많이 못 오셨잖아요. 극장에. 제가 개봉을 하고 용산 CGV에 엄청 큰 극장에 지인이랑 둘이 갔거든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았다고. 극장 빌려냐고. 지인하고 둘이 봤거든요. 그 큰 극장에서. 뭐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그러니까 나라에 역병이 들고 있는 이 아주 무서운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말씀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시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냥 저는 연극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연극 커튼콜 하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또 이 자리에 오면 또 다른 관객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것 같고
그러니까 GV 때마다 되게 오묘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와 이 GV를 계속 다니면서 진짜 이별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 들면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작품에서 또 제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한번 이렇게 공감 가게 연기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기를 또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이니까 되도록이면 다 소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나메뿐만 아니라 동민이도 큰아버지 어머니도 다 비슷비슷 닮은 꼴이었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님들도 이건 운명적 만남 연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질문?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배우님들도 이건 운명적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같이 그럼. 네, 촬영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실제적으로 그 여자 형제가 없거든요. 근데 누나들이 있는 마음을 너무 잘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요? 누나들이 있는 남동생의 마음을 잘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네. 혹시 이런 분이 다른 분 계시나요? 민규 배우가 너무 귀엽고 되게 장난치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많이 귀여워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말을 해주니까 맞죠? 맞아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없어서 이 질문은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동민혁 배우님 못 뵈서 아쉬워요. 강민준 배우님과의 촬영 시 에피소드 우리가 좀 사실 많긴 한데 감독님 에피소드 이거는 이제 촬영 전에 하나랑 후에 하는데 전에는 이제 제가 처음 미팅을 했어요. 그 강민준 배우님이랑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을 어떻게 읽었니? 그랬더니 뭐 아우 재밌게 읽었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 고맙다 하다가 뭐 이렇게 근데 이 동민의 그게 좀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뭐 아 그럼요 하면서 또 뭐 되게 시크하게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해가 돼?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 할아버지 이장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딱 듣는데 아 이거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되게 부담이 좀 됐었는데 얘기 안 하고 이 친구가 그냥 잘 놀 수 있게 판만 잘 깔아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촬영 들어가서 이제 판을 너무 잘 깔아줘서 그런지 정말 되게 활기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특히 이제 금희 배우가 동민이랑 좀 친밀하게 있는 이제 그런 관계라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동민 배우님이 네, 다 받아주고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 나면 자기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네,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또 잘 받아줘서 우리 민준 배우님 또 연기가 또 많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2장 두 번째 관람인데 혹시 오늘 두 번째 관람 하시러 오신 분 있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는 없으시죠? 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첫 회차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함께 큰아버지 댁으로 향하며 승낙이 드문드문 유나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때 승낙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나리오 받고 이제 촬영장으로 와서 거의 처음으로 찍었던 장면이 우리 저희 술 마시면서
그 가족들이랑 식사한 장면 맞았나요? 좀 가리지 말았어요. 승호님 맞았죠? 네. 처음으로 찍었던 그게 가족하고 식사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논두렁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그날 찍었었고 근데 저는 시나리오 받고 일단 승낙을 연기해야 된다는 그 일단 무게감이 엄청 났어요. 왜냐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슛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현장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유나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었고 또 그런 샷도 감독님께서 잡으셨고 네, 그래서 유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뭐 얘가 여기까지 왜 와? 제가 큰 누나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에 이제 그 후에 너무 미안함과 막 여러 가지 그 좀 무거운 마음이 좀 교차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혜연 배우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화장하는 장면 이후 혜연 샷을 유일하게 넣은 이유는 뭔가요? 이건 감독님한테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이후 밥 먹으면서 혜연이 우는 장면이 있는데 배우님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화장하고 이제 화장하는 장면이랑 그리고 그 밥을 먹어서 우는 장면에 대한 얘기인가요? 민준 배우가 이제 앞에 아빠 얼굴 생각났다는 대사가 있는데 그 씬 바로 뒤에 보이는 제 그 고민 씬이라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대사를 받아서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는데 잘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화장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혜연이라는 이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넷째 그 내담 그 내 자매에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연년으로 장남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혜연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생각보다 이 혜연이라는 인물은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자기가 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나름의 생존 방식으로 이제 터득해온 것이 좀 있을 텐데 첫째, 둘째, 셋째는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이제 좀 하기도 전에 이 장남 그 이 남동생이 태어나 버렸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어떤 그 부모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남한테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혜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집안에 있는 어떤 차별이나 그리고 어떤 그 차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오면서 성장해 왔을 것 같고 그것이 되게 이제 비논리적으로 혹은 비선적으로 막 이렇게 그 삐져나오게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는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에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저는 한 인간이 되게 많은 그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혜연이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좀 부담하고 좀 한번 목소리를 내버렸을 때 그 숙취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혼자 있었을 때 다 그걸 내뱉은 직후에는 자기 스스로의 또 생채기를 내고 또 아파하고 이제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아침에 이제 그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영역에서 그 대적을 붙이고 그것이 훼손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숨길 수 없는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절망스러움을 이제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관계가 아마 방금 헤어졌던 언니들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회귀 왔을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증오심은 더 계속 이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 막상 그 뒤쪽에 가서 뒤 후반부로 가서 이제 그 뼈라는 그 아버지 뼈를 봤을 때 좀 많은 것들이 좀 그 스쳐 지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되게 머리로 이제
내질른 것과 그 내지는 것이 다시 돌아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생채기를 내었을 때 그 순간들을 그 뼈가 들어가고 나서의 그 혜연의 어떤 얼굴로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혜연이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나름의 어떤 그 너무 그 극단적인 헤어짐이 아니라 나름 그 이 사람이 싫었던 부분은 떠나 보내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혜연의 어떤 그 두 꼭지를 영화에 생각했습니다. 네. 아 이제 조명인데. 네, 너무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이게 정확한. 사실 그 제가 아마 이 장 첫 가편 보는 혜연이 장면이 더 격정적이었던 거예요. 뭐 수저 던지 그 뭐 이랬던 장면. 아 갈비뼈. 네.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좀 찍어서 그 중에서 감독님 가장 이제 어울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편집을 또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의 보상금 500만 원 어디에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나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셋째 누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아니요, 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당황하게. 그럼 감독님 어디에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작업을 하셨는지요? 사실 저는 그 500만 원의 행방을 이 시나리오 안에 혹은 이제 아예 특정 짓지 않고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 갔을까라는 것은 뭐 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보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인물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의 합의하에 유나한테 좀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국민정배님이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보상금은 가족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승라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승라기가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 그거를 가족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전적으로 승라기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은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은 저한테 오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는 금이라는 인물은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다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돌려줬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또 언니들이 안 받겠다고 한 언니들이 있어서 그중 저한테 3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다시 또 승락이한테 그냥 쥐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예. 그리고 다음 질문, 예, 동백꽃인 것 같은데 붉은 꽃이 영화에 두 번 나오는데, 예? 아시죠? 발음이요? 예, 동민이 몇 단 집에 있을 때와 마지막 문자 사진 두 번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짧게 얘기해 볼게요. 그 이 동백꽃이라는 것. 시든 뭐 낫다리든 그리고 세번 등장하는 이제 중년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아홉 명의 구성원이 한 존재랑 이제 헤어지는 그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몇몇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같이 헤어지는 느낌을 좀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동백꽃이라든지 뭐 낫다리라든지 등장하는 세 명의 어떤 그 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넣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조금 땡겨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희 배급사 쪽에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극장 상영이 끝나면 이제 어디서 이정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부장적인 현실을 재밌게 그려주어서 꼭 큰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IPTV나 뭐 이런 다운로드 올레TV 네네 올레TV 할아버지께 예, 예, 꼭 좀 큰 할아버지께 이장을 꼭 보여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예,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시면은 집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올레나 뭐 SKTV에 일부러 이렇게 과금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뭐 딴 데 간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강제적으로 보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이거 좀 디테일한 또 질문이 있긴 한데요. 휴게소에서 동민이와 맞닥뜨린 남성과 화장고 후경실 유가족 옆에 서 계신 남성분이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예, 백남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인가요? 의도적으로 배치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좀 그 오남매의 아버지처럼 읽혔으면 좋겠다. 좀 배회하면서 뭐 같이 이 여행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로 좀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예, 그 방금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백꽃 낙달 그리고 그런 뭐 그런 인물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은 예. 다음 질문 드리면 감독님 작품 중에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에서의 첫 번째 상황 이혼, 둘째 인물의 상황 배우자 외도, 같이 인물의 상황과 또 성격까지 이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랑 이장하고의 좀. 네, 그 애초에 이장이라는 작품 자체가 그 2016년에 제가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단편영화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건 이제 내 자매가 이제 아픈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는 반나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찍고 나서 이 장을 만들기 전에 그 이 내 자매의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겨진 자식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이제 그 상상에서부터 시작된 거라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뭐 같은 이야기보다 그걸 확장시킨 건 아니지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혜연의 전공은 무엇일까 궁금해요. 네, 정말 독창적인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혜연은 왜 졸업 안 하고 있을까요? 혜연이를 연기한 윤금순아 배우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혜연의 전공과 왜 졸업 안 하는지 배우님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영문과 아니었을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전공까지는 그렇지 않나? 그렇네. 얘기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뭐지? 감독님 얘기했어요. 약간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확한 과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과겠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안 띄는 과라뇨? 그런 과가 어딨죠? 그런 거 있어요? 미달라는 과도 있습니다. 촬영 중에. 좀 그렇지 않나?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이 지문이가 끝날 때쯤 예, 그 생각나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한매 터울이 궁금합니다. 터울이 어떻게 되죠? 아니요. 여기가 극 중에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실제는 뭐 다 동갑이시잖아요. 네요. 네. 네. 민규 막내랑 저랑 이제 한 살 반 정도 더고. 한 살 반은 뭐예요? 아, 그렇지 않나? 그리고 네. 저희가 그 테이블 작업한 지 2년이 됐어요. 사실 많은 것들이 예, 사라졌고 머리에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살씩 그 차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저는 그는 광민규, 아, 그 승락과 혜영이 한 띠동갑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이제 더울로. 그래서 뭔가. 아 맞아 맞아. 네. 언니 첫째랑 내가 여섯 살 차이. 아 그 정도. 네. 네 네. 독창생 질문이었습니다. 네, 터울 얘기. 네. 그리고 그 금옥의 남편 추적 장면 마지막에 미용실에 나온 아이는 매도 대상의 아이인가요? 결국 금옥은 남편과 이혼하나요? 오늘 되게 진취적인 질문들이 많네요. 네. 이혼하십니까? 이혼할 겁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여자는 될 것 같고 그 저도 그게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 장면에서 촬영했던 것 같은데 그 애가 우리 남편의 그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다른 아이가 있는 여자 불륜인 건지 이게 되게 애매했는데 그거를 후자로 놓고 하니까 연기가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애매해서 근데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후자 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할 때는 저는 사실 딸이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천덕꾸러기였을 거 아니에요. 또 명절 때마다 또 딸 났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치 저 남편이 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 저 이혼은 못 하고 살 것 같아요 여자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남매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정말 현실 남매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친밀한 분위기를 위해 배우분들끼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려보시면 노력 좀 많이 노력하는 왜 저한테 노력을 넘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 정상 감독님이 케미를 위해서 사전 리허설도 자리를 만들고 또 그 리허설 하는 날 저희 사진을 찍은 것도 있었어요. 가족 사진처럼. 네, 그런 작업도 했었었고 그리고 백금인 누나 그러니까 금인은 고민정 배우랑 저는 이제 학교 동문으로서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와서 네, 너무 친해요. 네.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왜 찡그리는 지긋지긋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누나들하고도 막 술자리 가지면서 되게 뭔가 약간 더 허울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영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네, 누나들 그 저 장난치는 것도 예, 도움이 많이 됐었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장난은 진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이제 5남매잖아요? 5남매인데 이 5남매가 다 모이는 촬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5남매만 모이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촬영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각자의 이 성격이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조합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빠지든 뭐 저랑 첫째랑 셋째 빠진 날은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빠지든 뭐 이렇게 빠지든 이러면 이제 조용하고 나름 또 이렇게 분위기 좀 안정적이고 이제 이런데 다 모이는 날은 좀 그랬지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게 성격이 되게 분명하니까 또 이게 역할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립 영화를 사랑하는 20살 딸이 엄마와 꼭 함께 보고 싶다고 하여 오늘 오후 휴가를 내고 기차 타고 올라온 장녀이자 딸을 둘 둔 중년의 싱글 직장맘입니다. 영화 잘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씁쓸한 마음으로 공감했지만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색과 감독님이 남성분일 거라 예상 못했습니다.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셨는지요? 또한 마지막 큰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 큰아버지는 어떤 마음?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그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사실 뭐 이렇게 저희 지금 일찍 헤어지기도 했고 또 저희 부모님이랑은 지금은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로 에너지가 안 맞아서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집 외가 쪽이 되게 형제가 많으세요. 12남매 7분이 이제 다 이모님이신데 이제 명절이나 설에 가면은 그런 되게 그 이모들끼리 이제 막 북적북적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인상 깊었고 되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좀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그런 복잡스러움이.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분의 그 가족도 이제 실제로 5남매세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실제로 그 가족의 이름을 저희 이장의 이름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와이프 집에 첫째부터 이제 쭉 다 이제 그 실제 이름인데 그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그 와이프의 집에 갔을 때 그런 어떤 복잡스러운 어머니 집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좀 저한테 좀 흥미를 가지게 했고 인상적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뭐 시나리오를 쓰는데 혹은 이제 그 인물을 이제 대사나 이런 걸 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큰아버지는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70년 이상을 그런 어떤 가부장적으로 살아온 인간이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제 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거의 많은 일, 이제 태풍이 지나간 정도 되게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리고 자기 동생과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이런 그 차이 인식의 차이가 이제 자기 동생의 자녀들과 이제 그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라는 그 큰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성이 묻어있는 어떤 그 지금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하나의 가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 그 오남매가 이제 정말로 그 자기 아버지를 그 화장이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어쨌든 생각이 좀 그 어느 정도는 좀 그 바뀌다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그 그것을 흡수하려고 나름의 좀 고민을 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라고 봐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큰아버지 성격상 만약에 그 전날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승나기가 벌에 쏘여서 그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라도 그 병원에 갔더라도 계속 기다렸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자기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식사실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동민아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장남 자기가 믿고 있었던 뭔가 이 분위기를 읽어야 뭔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믿었던 장남이 전혀 힘이 없다는 걸 또 알게 됐을 때 또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뭔가 뭐 불을 뗀다거나 그리고 그 이제 그 이장업체 직원이 뭔가 한다거나 그리고 뒤에 이제 담배를 피면서 뭔가 한다거나 이럴 때에 좀 다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도의 어떤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모았고 이 원함이랑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차 타고 오셨는데 예,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무 인상 깊었던 혜연이 승낙을 때리는 장면 촬영장에서 에피소드가 없나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 실질적으로 맞는 장면에서 제가 맞았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유명하다 배우님 손이 막 통통 부어가지고 네, 얼음 막 얼음 구해와가지고 얼음으로 손 찜질하면서 했었고 근데 진짜 전 아프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막 리얼하게 해보자고 하면서 몇 번 테이크를 더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바로 질문인데 승나기가 누나들에게 잠수 탄 이유가 뭔가요? 건웅님이랑 승나 인물에 대해서 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닥치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일단은 이 친구 회피라는 감정이 뭐 그리고 그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들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버지의 이장이라는 일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죄를 저질러서 그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무책임하지만 견디기 어려워서 회피를 하고 누나들한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제 전가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